모로코 강진 사망자가 2,100명을 넘었습니다.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. 미국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 무기 지원을 위한 북러 회담은 큰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라는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.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에 반값 거래가 등장하는 등 가격 하락 움직임이 있습니다. 지난 몇 달 동안 호가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풀이됩니다.